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에 호소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논 것뿐이 안 돼요. 예, 농락당한 것뿐이 안 돼요. 이거는 법이 아니야. 힘없는 사람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 농락이야. 내가 짜장면 한 그릇만 밖에서 사 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분하겠어요. 짜장면 한 그릇만 우리 애들 사미겠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분해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고 내가 모아원돈을 성들여서 뽑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어? 현재 활동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439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던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야. 예. 천원 8천이에요. 진짜 여지껏 평생을 모아모았는 이 재산을 다 뺏겼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내가 억울해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아. 짜장면 한 그릇 값을 아껴서 할머니가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몇십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아파트 홍보관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억 원이나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솔깃한 말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 마진을 없애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할머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게 된 것일까요? 이금옥 할머니의 직업은 간병인. 쉬는 날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뒤 혼자 3남매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소망은 내 집 한 칸 장만한 것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뭐 세상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죠.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보다도 더 높이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았었어요. 계약금은 3,300만 원.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다 적금까지 헐어 계약금을 냈습니다. 3,300만 내면은 확정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해주고 뭐 가스레인지야 전자레인지야 뭐 에어컨이야 싹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몸만 더 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릅니다. 시행사가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입주민을 모집하는 청약과 달리 조합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땅은 사후에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이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 중화동 325-10번지 1호 김성덕 씨는 이금옥 할머니보다 3년 먼저 중화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이 집을 짓겠다던 부지입니다. 저기 예 여기에서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가 온 데가 이쪽 길에서 올라왔죠. 예. 중랑천 바로 옆인 데다 주변에 전철이 있어 입지도 나무랄 데 없이 좋았습니다. 시공사는 이수건설로 결정됐습니다. 브라운스톤 중화라는 이름으로 주택 홍보관도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와 정말 멋지다.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배경이나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그런 이제 룸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었고. 2011년 작성된 김성덕 씨의 조합 가입 계약서입니다. 2011년 철거 및 착공 예정, 2014년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곧 짓는다고 그래서 그걸 믿었죠. 근데 한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중화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경. 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를 운영하는 백모 대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일을 대리하는 회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행정 절차 등 아파트 사업 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합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백 씨는 사전에 가족 이름으로 중화지역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보자고 지주들을 설득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한 1년 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집도 몇 개 사놓고 그랬더라고요. 나가 앉았는데 보니까 일단 아하, 사람들이 진짜 아파트 지우꾸였구나. 왜 집을 몇 개도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 80%를 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분양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업무 대행사 백 대표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1천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설득해 지주 50명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지주 50명만으로 소규모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조합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 원씩 그걸 내고 네. 조합에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내줬거든. 1천만 원을 그 업무대행사에서 따로 내주고 그냥 아무런 돈을 내신 거 없이 그냥 조합에 가입이 됐다? 네, 그걸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 돈 갖고. 이렇게 중화 이지역 주택조합이란 이름의 소규모 조합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일을 해본 적도 없는 주민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런 건설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그러셨어요? 경비했다니까요. 내가 아파트 경비. 네, 내가 무를 있으면 그냥 동네에서 반장이란 말이에요. 기차 들고 골목길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조합되는 게 이렇게 이런 걸 잘 알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안다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소규모 지주조합 승인을 받은 백 대표는 사업 부지를 확장하겠다며 일반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주조합인 중화 2지역 주택조합과 비슷한 중화지역 주택조합이란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주조합과 다른 조합인데도 조합인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중량교 다리 부분하고 시조사 쪽 그 부분에 어마어마한 그 현수막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은층도 분양 완료 임박하다고.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제가 그때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20층이 처음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본데 그것도 다 수법이더라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두 층을 있는데 딴 분을 주기로 했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그럼 시청을 하면 안 한다. 신랑이 막 그러니까 아유 그럼 대표님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분이 손님이 그러는데 한층 줘야죠. 그러니까 언론기동에서 주더라고요. 호수까지 정해가지고 20층 달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깜빡 다 넘어간 거죠. 조합원이 낸 돈에는 백 대표에게 줄 2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낸 돈이 154억 원. 조합원들은 백 대표가 이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백 대표는 아들 명의로 임대한 건물에 견본주택을 세운 후 거액의 월세를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알아보니까 5천만 원에 월세 그 5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 또는 어쩔 때는 8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백진 아들 백입니다. 백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중화지역주택조합에 다시 월세로 줍니다. 막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811만 5천 원 이렇게 무려 4년 5년 동안에 이어지고 그 보증금마저도 월세로 다 깝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돈이면은 그 땅을 그 뭐 쉽게 말하면 200평을 사고도 남아요. 모델하우스 비용만 하더라도? 네네. 이 비용으로 나간 돈만 하더라도 그 부지에 200평을 사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게 다 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두 부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합을 시작하기 전 백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사두었던 땅입니다. 백 대표는 이 땅을 조합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것을 조합비로 12억 5천만 원을 전처님 그 계좌번호로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또 어떻게 되느냐 가압류를 즉 지인을 가압류를 또 해놔요 여기에. 더 이상 땅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곧 공사가 착공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뭐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만나러 가는 거니까 정도 전화 주세요. 여 있는 내용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시고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년 2017년도, 2015년도 4월 초까지는 무조건 철거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또 기다렸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하반기 때 2015년 8월경에는 무조건 철거가 된다 하더라고요. 믿고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조합원들은 발을 빼기도 어려웠습니다. 추가된 분담금 연체료가 무려 17% 고리대금 수준이었습니다. 연체료가 17%라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과는 두려워하더라고요. 17%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채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사기니까 절대 안 내겠다 했는데 계속 날라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1,5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땅을 본격적으로 사지도 못한 채 154억 원이 고갈됐습니다. 그 사이 백 대표와 가족은 거액을 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평이 없다는 것이 있죠. 결국에는 154억에서 토지 한 평을 매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154억은 이렇게 없애도 되는 돈인가요? 그러게요. 그 나쁜 놈. 아, 너무너무 막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돈이 고갈될 무렵 이 사업의 미끼가 되었던 50인 지주조합이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회계 보고서에는 수입도 지출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주조합이 조합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신뢰해 가입했는데 바로 그 조합이 해체된 겁니다. 거기서 그냥 해체한 거예요, 구청에서. 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 전에 구청 가기만 하면 왜 해체한다면서 안 했느냐고 나 진짜 이거 부담스러운 거 싫다고 막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접장님 소원 풀었어요. 이거 해체됐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체가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일반 조합원들은 돈을 잃고 조합도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지주조합이 해체된 뒤에도 일반 조합원 모집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사기를 치려고 이미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2015년도에 계약했는데 그 전에 이미 조합이라는 그 자체가 공중분양될 그런 저기 중화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이걸 이용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던 거예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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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꿈이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충격을 책임져라, 이겨내지 못해 구한다, 세상을 뜬 조합원도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여기다 막 신경 쓰고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갑자기. 조합원들은 백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곧 철거가 되고 첫 삽을 뜬다던 부지에는 신축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돈과 꿈을 잃은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있겠어요? 진짜 아예 하나도 못 찾겠어요? 저는 그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 목숨이라고 생각. 목숨을 이렇게 사기 당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 조합 설립 승인을 받기도 전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써버린 업무 대행사 대표 백모 씨. 과연 일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백모 씨는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조합원들이 내고 사업은 업무 대행사가 진행하는 것. 여기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꼼꼼히 챙겨도 쉽지 않은 것이 건축사업인데 하물며 수백억 원을 남에게 맡겨 추진하는 게 쉬울 리 있겠습니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주택조합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하더라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무려 15년째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예정 부지입니다. 여기서 또 짓는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 교회부터. 예, 예. 15년 전 조합 측이 곧 철거가 된다고 장담했던 아파트 부지. 오히려 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그 뒤에 몇 개 웃으면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집을 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마마. 조합 측이 일부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썼던 게 저거 같은데. 저거, 이 건물. 네. 이 건물. 예. 사무실. 아니 저 지금 건물. 허물어져 가는 거. 예, 저 건물. 저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예. 이렇게 집을 다 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빨리 돈을 넣으라고 그런 거죠. 저기 다 세워놓고 이렇게 예, 다.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이는 사기죠. 지금 15년 정도 됐잖아요. 네. 딱 15년이 2004년부터. 네.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2016년 기준으로는 116명이 남아있습니다. 학군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도 여고는 숭이 여고가 괜찮다 해서 여기를 하면 아 고등학교는 여기 다니게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뭐예요. 지금 취직해가 직장인이에요. 초등학교 때 투자한 게. 한심스럽죠. 무섭다, 무서워. 진짜 안쓰러워.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서민 예, 핏바람 먹는 것 같아. 지역조합이라는 게 사실 솔직히 서민 핏바람 먹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집 좁고 친구들 집에 가면 아파트 번듯한데 좋은데 있는 사는데 어?
왜 이렇게 좁은데 엄마 사냐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렇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자식한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웃지만 속은 썩는 거죠. 오, 눈물이 나요 사실은. 진짜 오늘 아침에도 위경진 일이 나더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15년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사업이 진행되면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지역주택조합의 마지막 승인 단계는 90%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아마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땅을 하나도 안 사놓고 허가 행위만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때문에 사업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계속 허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애초에 땅을 사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땅을 안 사는 이 사람들은 사업한 거 아니랍니다. 홍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피해자가 많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피해를 많이 다 봤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 주장하는 얘기고 피해가 아니지. 지금 피해자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강요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조합원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고 그걸 피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니 사업이 안 가고 여기가 뭐 공중분해 됐다든가 아니면 날라갔다든가 그러면 피해자가 되지. 나도 똑같은 피해자고. 지금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15년째 되었지만 이 조합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지구단위 계획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 저 지구단위만 정상적으로 200세대 이상만 떨어지면은 200세대 이상만 떨어지면은 거기가 제가 지금 분양가를 1차 조합원들 5억 정도 예상하고 2차 조합원 한 6억 이상 하는데 지금 서울시내 6억 정도 분양 때리면 다 나가거든요 거기 위치가. 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도 아, 이 사람은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쇼만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서류만 계속 돌고 쇼만 하니까 이거는 뭐 지금 15년이 된데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만약에 이게 도대체 연한이 언제까지 있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저 땅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자격이 다 박탈돼서 뭐가 완전히 그냥 깡통이 된 건지 이런 것도 도저히 뭐 구청에 물어봐도 알 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사람이 사나? 돈 내고 바보 취급받는다는 속상함과 무력함에 조합원들은 15년째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돈을 날리고 수렁에 빠진 피해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더 힘든 것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곧 지역주택조합의 주인이라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적자나 빚을 무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 대행사로서는 실패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조합원이 낸 돈으로 벌이는 사업인데다 업무 대행비는 이미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업무 대행사에겐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업무 대행사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해보자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오래된 주택가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입니다. 동작구청에서 파악한 것만 14개의 조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규제가 잘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제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 땅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어야지 그러면은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대행사에 접촉을 해가지고 사람 한 명 데려오면 몇백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자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만 2천만 원씩 100명을 받았다 20억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땅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5% 정도 내 계약금 줄 테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만 써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3분의 2 이상 모이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결정해달라고 이제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가 있고 또 80%가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업무대행사가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설명회. 두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34평은 9억 5천, 26평은 7억 5천을 판다라고 누구한테 지주들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내면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유혹합니다. 난 6월달 이거 이야기 나오자마자 돈 500만 원 갖다 있어. 바로? 이 적으로 봐야 500만 원 갖고. 돈 이 적으로 봐야 500만 원 갖고. 안 그러면 이거 대박 나갈 거잖아. 3억 정도면 34평을 사잖아. 3억 갖고 34평을 살 수 있어? 못 써. 못 써잖아. 근데 집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지가. 근데 그지가. 산수만 하고 할 거야. 산수만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목표는 더 많은 투자자, 즉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진 3명이 각기 다른 날짜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신고 필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모집 신고 필증은 이제 모집 신고를 수리했다는 그 서류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는 인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예. 일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마치 뭐 대단한 뭐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 건물을 다 붙여놨잖아요. 주택조합 들어가는 네. 다 여기는 지주 사업이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아, 이거 붙은 데는 다 동의하신 거예요. 다 붙는 거예요. 네. 다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붙은 데는 다 동의하신 거죠. 네. 사업 예정 부지 곳곳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스티커를 붙인 집들이 보였습니다.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썼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실제 토지 사용에 동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딱히 붙였다고 해서 동의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붙인 거 내가 뗐어요. 여기 동의가 안 했는데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뗐어요. 홍보관에서 네. 딱지 찍은 걸 모아가지고 보여줘요. 여기 요만큼 동의 받았다고. 아 그래요? 어쩐지 여기다 하여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뗐지. 여기 동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써먹으려고 붙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여기 집주인께서? 아니요. 나는 동의가 없어요. 동의 전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지가 붙어있어요. 몰라요. 그건 두 사람들 갖다 붙여놨어요.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그렇지. 몰라요. 언제 붙인지도 몰라. 아니 우리 집만이 아니고 네. 여기저기 다 군데군데 다 붙여놨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35명의 지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추진위원장님 여기 이제 지주분이세요. 아유, 40년 여기. 동안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추진위원장이에요. 추진위원장이 현재 지주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추진위원장은 과거 이곳에 살았던 주민일 뿐이었습니다. 3층 3실이지? 아 우선 제가 여기 추진위원장인데 제가 여기 고향이에요. 고향? 네. 아. 제가 여기 70년 살았어요, 이 동네. 70년? 네. 그 저기 난 지금 그 내면 사는데 거기서 한 200m 올라가서 여기 산다가 여기는 너무 오래돼갖고 집이 40-50년 돼갖고 막 지두 여름이면 지두 생기고 막 그러고 내면으로 이사갔는데 여기 상가가 많아서 추진위원장은 큰 고비는 넘겨서 땅을 사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상가가 동의를 많이 했어요. 원룸하고. 그렇죠. 그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런 데가. 일반 주택보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여기는 원룸하고 상가가 많이 동의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셔도 다 그래. 상가고 원룸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상가 원룸 다 나갔어요. 사실인지 상가 주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C의 박신유. MBC 방 고쳐주시고 하지 마세요.
몇십 년 살아서 예. 우리는 아파트 원하지도 않고 뭐 하나도 안 와요. 아, 아파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원해요. 지금 옛날에 80대였는데 80대였는데 여기 몇십 년 살아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원해요? 호수도 못 찾아가. 예. 호수도 못 찾아간다고. 근데 우리 집 짓고 있는데 허가 동작 구청에서 허가 내가지고 다 집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또 이 집도 이거 지금 무너지게 생겨서 나 또 또 집을 새로 지을 건데 맘에는 한 번씩 전화 오면 난 웃기만 해서 그냥 나 빼놓고 아파트를 짓든지 뒷바트를 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래. 아, 그 조합에서 전화가 갔고 선생님께서 거절하신 거지요? 그럼요. 아.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돈을 받고 이 돈을 받고 아파트에서 몇십 년 기다릴 수도 없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가 상가 건물도 있잖아요. 식당 하나 있고. 예. 예. 근데 거기서 얘기하길 상가 건물은 이미 동의를 다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상가 거기 장수 식당이 우리 시아 집원이 건데 예. 우리 조카 건데 일본에 있거든. 네. 근데 걔네들은 뭘 동의를 해. 아, 거짓말하는 거네요. 나는요.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짓는 거 원치 않아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예. 무슨 아파트를 가요. 아. 그냥 우린 옛날 사람이라 지저분하게 감나무도 있고 장독도 있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아. 또 다른 지주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이 아니고 예. 주인도 모르면 무슨 아파트를 짓냐고 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진짜 기분이 영 안 좋네. 그러시지 마세요. 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아파트 쪽에서 나온 아, 여보세요? 아니라요. 어디 교회예요 여기는? 누가 아파트를 짓니까 여기다? 아파트 안 지어요. 아 여기 안 짓는 거죠 그럼? 아니 주인도 모르면 분양이 어딨냐고 땅 주인도 모르면 저기 분양이 어딨냐고 저희도 그게 이상해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고 교인들이 있어 교인들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가 이 아파트를 줘 누가 추진위원장은 구청과 서울시가 개발을 권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왕 이렇게 이쪽에 개발을 하는데 이쪽도 굉장히 슬럼화가 됐어요. 한 40, 50년 된 집들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는데 이것까지 포함하시오. 그러니까 세동을 하시오. 권유를 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이왕 개발하는 거 조금 하시오. 뭐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네. 뭐 동수를 뭐 갑자기 뭐 세계동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작진이 방문한 지역주택조합들은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될 경우 업무대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분양대행사는 영업사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조합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28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막말로 월급 없는 데야. 월급 없는 데가 분양사에 지나는데 남들보다 더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죠. 다 이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영업직을. 근데 그런 새끼들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될 거야. 한 달에 무조건 그래도 몇 백을 찍어야 되는데. 두 건을 해야 돼.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280이잖아요, 수수료가. 282건이 560이잖아요. 거의 3등급 때문에보다는 500이 30 나오겠지. 10만들이 어디 갔어? 업무 대행사가 준 매뉴얼에 적힌 허위 수치를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하라고 가르칩니다. 토지상 승낙서를 만드는데 이게 67%가 돼야지 지구단위 접수가 돼. 67%가 네. 돼야지. 네. 근데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내가 아는 한 65.2%야. 지금요? 근데 우리가 상담원쪽에는 말을 맞추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팩트고 여기 상담원쪽에는 조합원 모집률 70%.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 문제 된다고. 토지 확보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 달라. 사람 맞아요? 사람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손잡고 다 다른 게 매뉴얼 원래 위에서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나 브리핑 할 때. 아, 그 75%. 그것도 맞춘 거예요 이번에도. 원래는 70%였다고 어쨌든 80%였다고 그래. 80%면 이거 벌써 공사 들어갔어야 되거든. 공사에서 못도 모르고 80% 하자마자 계속 당했을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매뉴얼을 정해준 거예요? 대행사. 분양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제작한 홍보 매뉴얼에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행정 절차만 통과해도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홍보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서는 동의서를 받기가 너무 쉬워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를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주민들 엄청 좋아하죠. 이거는 그 지역주택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서예요. 우리 동네를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신청서니까 뭐 주민 누구라도 해주겠죠. 사지도 않은 토지를 이미 매입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노량진 지점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아, 현재는 매각 계약 체결한 게 없습니다. 계약 체결되지 않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협의는 좀 얘기는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건 정확한 계약 체결이거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아직은 뭐 정확하게 구체된 건 없습니다. 관계 기관의 단속이 거의 없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 대행사들의 행태는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성공은 뒷전인 채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이속을 챙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앞서 보신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백모 대표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중화지역주택조합 백 대표가 업무 대행을 맡았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도 백 대표에게 일을 맡겼다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저쪽에서는 이제 오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기다려라라고만 대답하는데, 근데 이 정보들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합장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조합장만 열람할 수 있고, 그럼 조합장은 과연 누구인가? 알고 보니 조합장 박 씨는 업무대행사 백 대표의 동서였습니다. 업무대행사 백 대표가 자금 집행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제를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백 대표는 아들까지 끌어들여 이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업무 대행사 친인척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그다음에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인 도장 다 가지고 있고 결제 자금 집행 청구서 다 찍고 그 신탁회사조차도 업무 대행사가 아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올리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회사 그 약간 무역회사 같은 걸 옆에 차려놓고요. 무슨 다이어트 식품 예를 들어서 다 물량을 떼갖고 와요. 그다음에 그거를 조합에서 만약 토지주나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그 선물로 그게 나가요.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은 다시 모링가로 또 들어가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꼬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조합은 백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권을 행사하는 곳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가운데 각종 명목으로 부풀린 비용들이 청구되는 대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돈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를 올리고 그 돈이 업무 대행사 또는 업무 대행사 관련 회사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돈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 82억 막 이렇게. 그런데 조합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허위 분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합비를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화지역 주택조합에서 피해를 본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을 102명을 모집을 하고 그 수수료를 다 가져갔어요.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화동에서 계약을 했다가 사업이 안 가니까
민원을 걸어서 이제 그 전 업무대행 사장이 해결을 한다고 해놓은 게 이 사람들을 일로 이제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쪽으로. 네. 근데 계약해줄게 이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다 봤더니 돈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이 안 되면 조합원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 전 업무대행 사장한테 돈을 다 줬다라는 네. 거죠. 백 대표가 중화지역과 자양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를 일으킨 임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합원들을 바보로 한 거죠. 와, 이 사람 전문가네. 근데 봤더니 또 여기 있던 임원들이 넘어가서 조합장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막아야 된다. 백 대표 일당을 쫓아내고 아파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파탄 위기에서 조합원들이 8년간 똘똘 뭉쳐 힘을 모은 끝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하라, 처음부터 가이아를 다시 하라. 저는... 아, 가이아랑? 나랑?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쏟은 열정이나 시간, 뭐 그다음에 사람들의 눈물 이런 거 봤을 때는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커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관계자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착공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착공하고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이제 뭐 안전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 다시는 또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땅값입니다. 지역주택 조합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두세 배 오르는 데다 알박기를 하는 지주까지 있습니다. 95%의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기저입니다. 심지어는 진짜 땅값 10배 이상 안 주면은 안 팔겠다 이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그 알박기 15%를 하는데 그 정말 어려웠고 이 조합의 경우 50% 이상 큰 필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개발에 찬성해서 추진력이 있었고 조합원 가운데 자산가들이 있어 대출 담보까지 선 끝에 겨우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무조건 말리죠. 자, 5%의 성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래? 95%의 실패율이 있는 거 그거 보고 갈래? 5% 가서 자신 있으면 가는데 어려운 얘기다. 정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하지 마시라고. 착공한다는 돈도 돈 좀 더 주고서 들어가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건설사 등의 반대가 거세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철저히 이 모집 단계부터 조합 인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준공까지 전체 과정에 전국에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올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 확률이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 승인도 받지 못하고 조기에 막을 내린 경우까지 더하면 성공률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95%가 피해를 보는 제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대부분 집 없는 서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과연 이 정도로 법조항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존속시켜야 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갖는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이속을 챙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